여기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. 카메라 렌즈 앞을 뒤덮은 건 하얀 눈발이 아닙니다. 바로 검은 먼지 분진입니다.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들 때 나온 쇳가루와 유리가루죠. 지옥 같은 작업 환경이지만 누군가는 치워야 하는 일입니다. 이렇게 모래들이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모래들을 사고로 치워요. 결국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몫이 됐습니다. 네. 지금 저희가 찍은 지 5분도 안 됐잖아요. 이제 3분 됐어요. 네, 근데 벌써 여기가 이렇게 가득. 아, 장난 아닌데?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단 한 가지 장비. 마스크. 하지만 하청업체에서 지급해준 마스크는 안에 다 들어왔네.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먼지를 막아내지 못하는 품질이 낮은 마스크였습니다. 마스크 품질이 저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작업할 때 덜 먹기 위해서 정규직 작업자분들한테 빌려서 사용했죠. 차라리 요구를 했음에도 회사는 저희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피부병과 각막 손상, 걱정되는 폐질환. 노동자들은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품질 좋은 마스크를 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회사는 이것도 비용이었습니다. 게다가 마스크만 바꾸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마스크 간에는 조금 더 좋고 말고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마스크를 써도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방식 마스크를 써도 문제없도록 작업장의 설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. 결국 설비의 주인인 원청이 나서야 해결되는 것입니다. 2019년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총 855명. 50년 전 이날 근로환경 개선을 외치던 한 청년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, 부끄러운 수준입니다. 카메라를 응시한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이 보이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